지난달 30일 경남도 의회 본회의 경남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. 박종훈 교육감은 학생 인권 조례가 충실하게 준비됐다며 원안 고수 입장을 밝혔습니다. 네 군데의 조례안을 먼저 분석을 했고 그러고 난 뒤에 어떤 내용으로 조례안이 구성돼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연구를 쭉 1년 가까이 해왔습니다. 하지만 일주일여 만인 어제 박 교육감은 기존의 입장을 바꿔 처음으로 조례안 수정을 시사했습니다. 학부모나 대중적 정서가 그게 아닌데 원한대로 간다는 게 선출직으로서 옳지 않다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습니다. 박 교육감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반대가 예상보다 크고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조례를 통과시킬 도의회의 기류도 변수가 됐습니다. 학생인권조례를 심의할 교육위에서부터 반대와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. 이 때문에 박 교육감은 도의회 통과에 무게를 두고 학생인권조례를 대폭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충돌을 감수하고서라도 원안을 고수할 것인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오는 19일 경남 5개 권역 동시공청회 뒤 한 달 정도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학생인권조례의 도의회 제출은 내년 1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.